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대도시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누려왔던 각종 혜택은 모조리 사라져버리는데요. 포항 인구 50만이 곧 깨질 판국인데 포항시의 인구 정책은 너무 안일해 보입니다. 인구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사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공식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50만 9,390명, 여기서 외국인 5,934명을 제외하면 행안부 정책 집행의 기준이 되는 포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0만 3,456명이 됩니다. 포항 인구 50만 붕괴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포항시는 단기적으로 1인당 20에서 50만 원의 전입 지원금을 지급해 대학생과 군인, 연구원의 포항 전입을 장려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더 공격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포항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생과 근로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도권이나 대구, 울산 등의 주택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맞춤형 논리개발과 체계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포항 출신 학생을 챙길 게 아니라 포항에 주소를 둔 지역 소재 대학생에게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몰아줘야 합니다. 서핑과 스쿠버 다이빙, 캠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젊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장기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종합대학으로 가야 되는 대학이 있겠죠. 예를 들어 포항공대라든가 또 제2캠퍼스를 경대나 영남대학이나 계명대학을 포항에 제2캠퍼스를 유치해서 그 연구단지, 연구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젊은 연구진들이 많이 오고. 효과도 없는 출산 장려 정책만 고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는 젊은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자를 유치하더라도 의욕이 있는 은퇴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2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포항시에서 도심지 재생 사업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좋은 이제 그 자리를 매칭을 시켜주거나 어떠한 괜찮은 그 사업 아이템을 오히려 추천해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그 행정을 한다 그러면은 무엇보다 인구 50만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포항시청 벽면에 포항의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알려주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공무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이규살입니다.